이 네덜란드에 이 돈을 보냈다는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닐까 그 의심을 했는데요. 네. 이번에 그것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걸 이제 확인했습니다. 자본금이 네. 딱 얼마예요? 125원. 125원? 네. 억이 아니라요. 그 회사를 만들어 놓고서 네. 근데 그 회사를 설립한 날짜가 12년 12월 19일입니다. 무슨 날이죠?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. 당선된 날이네요. 그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예. 회사를 통해 가지고 예. 보름 후에 돈을 쏩니다. 아니 1200억 원을 두 번으로 나눠서 얼마씩 네. 가는 건가요? 13-14년도에 네.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아, 예. 어쨌든 두 차례 걸쳐서 1200억 원이 갔다. 과연 12월 19일 날 그 회사를 설립한 게 네. 이게 우연히 일치일까? 그리고 125원 네. 달러도 아니고요. 125원. 125원을 네. 누가 왜 보냈을까? 예. 자본금으로 네. 이걸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. 근데 이 수사의 난점은 결국에는 그 돈들이 누구 돈인가를 찾아내야 되는데요. 네. 그 돈은 저는 홍콩과 미국에서 들어왔을 거라고 보는데요. 홍콩과 미국. 홍콩과 미국에서 돈이 들어와서 네덜란드의 예. 페이퍼 컴퍼니을 통해서 예. 한국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제가 지금 퍼즐을 맞췄는데요. 네. 그러면은 홍콩은 아유. 그 돈이 누구 것이며 네. 미국은 그 돈이 누구 것인지 이거는 자, 검찰이 현지의 공권력하고 우리 네.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 공조를 해서 이거를 아직도 궁금증은 은닉재산 하나도 안 나왔고 은닉재산 하나도 안 나왔고 그리고 지금 궁금증은 계속 커지는데 이것을 덮을 이유는 없다. 덮으려고 하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. 이 말씀 주셨습니다.